그러니까 복싱하고 똑같아요. 복싱 앞손잽 카운터 날리듯이 태권도 아래 발질 할 때 발질 할 때 기본적으로 앞발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잽처럼 사용해 주면 쓰기가 편하죠. 앞발을 네 여기서 품을 밟든지 헛발길을 밟든지 앞으로 가볍게 툭 이렇게 툭 던져주고 툭 던져주고 따라가면서 뒷발로 카운터 앞발로 툭 던져주고 뒷발로 카운터 이런 식으로 쓰죠. 뒷발로 카운터 주고 빠지면서 던지 주고 빠지고 놓고 차는 거야? 일단 앞에다 발을 놓고 품을... 차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좌우 밟기에서는 네, 그 지금 수평인 상태잖아요. 앞뒤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앞발을 잽처럼 써는 먼저 차는 발을 잽처럼 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또 카운터로 쓸 수 있죠. 근데 위아래 발질을 섞어서 쓸 때는 아래를 가볍게 주고 따라가면서 위에 차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 네. 오케이. 이렇게 지금 우리 흔들며 밟기 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쓱 들었다가 이렇게 찰 수 있죠. 쓱 팡 따라가면 아 들었다가 드는 방향에서 바꿔서 딱 차네. 흔들며 밟기 하다가 그렇죠. 그리고 만약에 한 발로 연속으로 칠 때는 뒤에 거를 카운터로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연속 발질 하잖아요. 앞에 있는 거 툭 중심 앞에 있으니까 가볍게 차주고 툭 건드려주고 세게 차주듯이 뒤에 발로 찰 때는 연속 발질을 찰 때는 앞에 거 잽처럼 살짝 건드려주고 위에 걸로 받아먹고 네. 주고 밑에 받아먹고 오케이.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뭐야 안우거리 같은 거 안우거리 할 때 툭 네. 건드려주고 이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. 네 차고 장대거리 할 때도 건드리고 네. 건드리고 빵 오케이. 오케이. 반대로 장대 내차기 할 때도 장대 건드려 주고 내차기로 카운터를 매기는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